번째 코리안 뮤직 웨이브인 방콕의 MC 2AM의 조건. 안녕하세요, 미스 ACG. 저리가 안녕하세요, 니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윈노입니다. 2011년 2회를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열리는 MBC 코리안 뮤직 웨이브 인 방콕. 이렇게 태국의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K-POP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매년 찾아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인데 올 때마다 반겨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 모인 K-POP 스타들이 무려 22팀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MBC 코리안 뮤직웨이브 역사상 최대 규모의 K-POP 콘서트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함께 불러볼까요? 네, 이제! 여기가 굉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코리안 뮤직 웨이브가 단순한 해외 K-POP 콘서트를 넘어서 태국 내 대표적인 국제 음악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번 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네. 정말 저희 K-POP과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MBC 코리안 뮤직 웨이브가 이곳 태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일본, 호주, 미국 등등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K-POP 콘서트를 펼치고 있는데요. 아, 태국만큼 K-POP을 사랑해주는 특별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몇 년째 태국의 여러 뮤직 어워드를 K-POP이 휩쓸고 있습니다. 아, 그 중 첫 태국 콘서트에서 표를 매진시키며 네. 인기를 입증한 티아라의 신나는 무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가수는 처음으로 태국 슈퍼모델 콘테스트에 초청돼 뜨거운 반응을 얻은 B2B의 파워풀한 무대까지 함께하시죠. 아, 어느새 공연이 다 지나갔는데요. 네. 수지 어떠세요? 네? 아. 이렇게 해외 팬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불러주시는 모습에 감동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노래를 함께 불러주는 모습이 정말로 멋져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팀이 준비하고 있죠? 네, 태국 가수들도 감동할 만큼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들 감성 발라드 2AM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2AM. 네. 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013년 명실상부 대세돌입니다. 인피니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2AM의 따뜻한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 어느 봄날. 자, K-POP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해외에서 방송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져 간다고 합니다. 네, 기대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무대를 이어가봐야겠죠. 네. 시선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섹시미 시스타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다섯 명의 블랙 카리스마 엠블랙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엠블랙! 그 전에 긴 생머리 그녀에게 홀딱 반해버린 남동생들 누나들의 로망이죠. 틴탑부터 만나볼까요? 긴 생머리 그녀! 라라라라라라 헤이! 히어로 탑 오브 더 탑 K-POP을 대표하는 그룹들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로써 MBC 코리안 뮤직 웨이브 인 방콕 준비한 모든 공연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더욱더 멋진 무대로 다음에 또 찾아뵙길 바라고요. 그때까지 K-POP에 대한 꾸준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을 사로잡을 소 스페셜한 무대, 그 화려한 무대를 보시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MBC 코리안 뮤직 웨이브 인 방콕. 안녕. 감사합니다.